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11월 2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다윗 때에부터 진행되고 또한 계획되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때인 솔로몬에게는 허락을 하셨기에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작업을 착수합니다. 그 또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 왕들의 신전에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근사한 건축물이 있었고 또한 각양금은 보석으로 그 우상들을 위하여 새긴 여러 가지 기구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은 거기에 대해 질투를 느꼈습니다. 왜냐? 한낱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도 저렇게 높은 열정을 보이는데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곳을 지어드리지 못한 그러한 것에 대한 질투 그리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그와 같은 인간이 지은 건축물이 한계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곳에만 거하지 못한다는 것, 그곳에만 거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그와 같은 장소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왕궁보다 더 근사한 성전, 이 세상 그 어떤 우상들보다 더 이름 높여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마음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다윗과 솔로몬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와 같은 성전 짓는 일이 자신의 혼자 힘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한 2장에 보면 두로 왕 히람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다윗 때부터 있었던 수많은 기술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함께 기도하는 팀이 필요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스스로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동역해줘야 될 사람이 우리 곁에는 필요합니다. 자기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이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 만나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그러한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그와 같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믿음의 식구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 동역할 동역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